저게 사다리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잡아다니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밑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사측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항의를 안 해보셨어요? 저러다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? 욕을 둘 다 그랬다는데, 상당히 많은 양의 자재를 들다가 그랬는데, 이렇게 그 밑에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한 사고가 났는데도 그 밑에 작업을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. 이게 벌어먹는다는 게 뭔지. 어찌됐든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 일을 해야 일당을 받고 가정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렇게 현장 측에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3톤 미만 이 CCTL-80 기종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조종하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그 타워크레인 분과 그 조종사가 이 목재들을 들다가 와이어가 끊어진 건 아니고 무게를 못 견디고 그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그런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. 예, 이 목재들을 보면 어제 비가 오면서 물기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물을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. 이 목재들을 움직여서 들어올렸답니다. 지금 현장 측에 현장 내부를 좀 공개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현장 내부는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쪽 다른 건물들에 올라가서 이 현장을 한번 쳐다봐야 되겠습니다.